피곤함. 새벽 3시. 굳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 되지? 가자. 현재 시각 1시간 느리니까 6시 22분. 뭐 고래랑 뭐 같이 뭐 수영하러 오자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. 오슬로비라는 지역. 아, 또 사람 많네. 이런 시간에 사람 엄청 많네. 제 친구가 워낙 하고 싶다 해가지고 지금 이 투어를 뭐 고래 상어인가 상어고래인가랑 뭐 같이 수영한다고 하는데 봐도 별로 느낌이 없어요. 근데 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. 저는 또 그 뉴질랜드에서 또 한국이랑 또 파노하고 또 빡빡이로 돌고래랑 해가지고 같이 수영을 좀 했잖아요. 그때 진짜 완전 감동이었는데 여기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보이는 게 없어요. 뭐 돌고래처럼 팍 튀는 것도 없고. 이게 뭐 재밌으란가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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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강어인데 고래같이 생겨서 고래상어 강어는 미친인데 태우잖아. 아 근데 진짜 멋있네. 어? 신기하네. 오우 잡아. 두말론 폭포인가 뭔가. 현주인은 지금 피곤하다고 그냥 차에서 지금 뻗었고, 저 혼자 일단은 폭포 구경하러 가고 있는 거지. 어마어마하네. 어마어마하다. 우와. 와, 바람이 장난 아니다. 기가 막히네. 아, 진짜 심하다. 속이 시원하다. 뻥뻥이다. 바람. 내 지금 두 번째 단계. 오케이. 사이즈가 안 맞는 거야. 아
지금 베트남에서 해봤던 캐녀닝 이후로 두 번째 캐녀닝입니다. 어디가 더 재밌을란가. 그래도 항상 처음 하는 게 처음 할 때가 제일 재밌지 않을까요? 아무래도 첫 번째 할 때보다야 뭐 크게 감흥은 없을 것 같지만. 필리핀이 장단이 많네. 이거도 거의 뭐 국방군데. 하나, 둘, 셋. 오. 이제 뭐 호핑 투어 하고 고래 상어 보고 캐녀닝 하고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은 지금 다 해가지고 뭐 이제는 뭐 한국으로 돌아가도 뭐 미련 없을 만큼 그래도 짧은 시간 잘 놀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투어 같은 것도 형국이가 재밌게 놀아라고 돈을 보내줬어요. 그 돈으로 투어도 다 했고 항상 지금 마음속에는 계속 재미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여행 파트너 형국이가 또 틈틈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. 같이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어떻게 보고 싶어? 형국아 공항입니다. 공항 한국으로 복귀하려고 새벽 1시 비행기거든요. 그래서 공항에 와 있는데 기념품 좀 사갈래 했지만 단 한 군데도 온 곳이 없네요. 지금 시간이 늦어서 그런가 친구는 이제 2주 정도 계획을 잡고 온 상황이라서 더 있고 저 혼자만 이렇게 공항으로 왔습니다. 친구가 이렇게 뭐 카메라 울렁증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는 촬영을 뭐 많이 길게는 못 찍었는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. 아무튼 세부에서 재밌게 놀다 갑니다. 또 다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